아 몰랑! 나 그냥 황제 정치 계속 할 거임. 의회 소집은 노노함.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런 사람이 설치고 댕기는 게 가능했던 거죠. 하나. 자, 지난 시간 1890년대 한 해에만 러시아 제국의 공업경제 성장률 최대 몇 퍼였는지 아세요? 89%였습니다. 어마무시했던 거죠. 근데 이 단면만 보고 사람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공업 경제 성장이 원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러시아 제국이 최대 공업 경제 성장률이 89%였던 겁니다. 당시에 러시아가 엄청난 공업 경제 성장률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수많은 외자 유치, 외국 자본들이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들어온 대신에 그 대신 계약이 있었어요. 어떤 계약? 우리가 너네한테 엄청나게 자본을 꿔주고 공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너네들의 인건비도 써주고 있으니 대신에 저렴하게 너희들의 식량들 이러한 것들을 내놔라. 이러한 계약, 수출 계약 같은 게 있었어요. 뭐 그것도 팔면 좋죠. 식량들도 팔아가지고 아무리 뭐 좀 더 저렴하더라도 그거를 팔아서 또 그거로도 돈을 버는 거니까. 문제는 요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의 러시아일 때 대흉작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공업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해준 만큼 그만큼 수출 계약한 식량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제 팔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대흉작 대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당시에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쳐다도 보지 못했다. 당시의 러시아 짜르. 누구? 알렉산드르 3세. 아이고 뭐 이 관상부터가 뭐 성격이 뭐 보통이 아니여. 누군가가 아 폐하 조금 이제 국민들이 조금 좀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또 조언하면은 이 새 어디서 내 말에 지금 토를 달아 이 새끼가 저 새 죽여버려. 고럴 관상.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요 양반 때 국민들 오지게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어땠어요? 노동자들 막 팔다리 썰리고 애들 초중고딩들 막 일하다가 저 터지고 산재 처리도 안 되고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계속해서 식량은 부족해가고 수치상으로 발전을 하는데 막상 국민들의 식량난은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이렇게 나라 꼴이 개판이 되어가던 시절 드디어 1894년 러시아 제국 마지막 짜르 니콜라이 2세가 짜르가 됩니다. 요러한 상황에서 짜르가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짜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왕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그 사람이 정치를 실제로 못한 것인가. 예컨대 루이 16세가 딱 그렇거든요. 루이 14세가 나라꼴 개판 만들고 그 다음에 루이 15세가 또 개판 만들었는데 요걸 좀 잠재워봐야지 했는데도 안 돼서 모가지 날아간 거거든 루이 16세가. 그런 것 마냥 어떠한 역사를 보든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짜르가 됐고 왕이 되었 는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드디어 니콜라이 2세가 짜르가 됩니다. 이 양반 짜르 되자마자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개판이었다. 국민들이 어마무시하게 시위를 하는 거야. 빵 달라고 빵. 아니 빵이 없는데 경제성장률이 뭐 계속해서 올라가 그게 뭔 소용이냐. 빵이 없는데 빵이 나락하고 개판이지 않냐. 그래서 국민들이 의회를 만들어달라. 이제는 너의 그 이전 알렉산드르 3세랑 니콜라이 2세 니네 둘 다 이제 못 믿겠다. 사람들 입장에서 국회나 의회를 만들면 나 같은 그냥 이 국민들의 일상이나 이런 걸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도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야 국민들도. 원체 세상이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요 이 양반이 다 그래 좀 이제 귀하게 자라고 솔직한 얘기로 표트르 대제 같은 사람이나 뭐 주변에 있던 뭐 다른 어떤 그 서민들의 삶을 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떤 그 짜르 궁 안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야. 이런 짜르라던가 황제나라던가 왕들도 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파악할 이유가 좀 있잖아요.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잘 안 됐던 양반이겠죠. 이 양반도 그죠. 어찌됐든 이 양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정치도 잘 모르고 그다지 뭐 현실 감각이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지아부지 치마폭에 쌓여있다가 대뜸 짜르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아, 뭐 그전에도 우리 아빠가 뭐 짜르 절대 짜르 절대 황제 정치 이런 거 해왔으니까 아 몰랑 나 그냥 황제 정치 계속 할 거임. 의회 소집은 노노함. 요렇게 국민들이 빵을 명아주랑 나무껍데기로 만든 걸 먹고 있는지 그딴 거 알바도 아니고 국민들이 의회를 만들어 달라 아 그딴 거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발로 걷어차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런 사람이 설치고 댕기는 게 가능했던 거죠. 공산사회주의를 별로라고 생각하고 뭐 싫어하고 뭐 그러실 수는 있는데 도대체 그게 왜 퍼졌는가, 그게 도대체 왜 어떻게 퍼질 수 있었는가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원체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공산사회주의가 뭔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시에 이 양반이 백날 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지금보단 낫겠지 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닌이 설치고 댕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 양반이 설치고 댕길 때 1898년도에 사회주의 노동당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혁명주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뭐 이 양반이 꼭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당이라는 어떤 그 혁명주의 단체 세력들이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이 양반이 있던 거예요. 뭐 레닌이 뭐 소비에트 연방의 거의 시작을 알리고 그랬으니까 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러시아에서 뭐 모든 공산사회주의를 다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사회주의 노동당이라는 당 안에 그냥 일원일 뿐이었어요. 초반에는 사회주의 노동당을 만들어도 개털뭐 잘 안 돼. 왜냐면 굳이 구분하자면 온건파 대 강경파인데 이렇게 둘이서 나눠져서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그러면서 막 개털 잘 안 됐었어요. 러시아 제국 안에 있던 좀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좀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초반에는 마음이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막 갈라지고 막 그러면서 1900년대 초반까지 막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까지도 그저 그랬어 막.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제국 지금 니콜라이 2세가 등판했던 이 양반이 짜르가 됐던 그 시기의 러시아 제국에서는 레닌이 살아 숨쉬곤 있었으나 개털 별 영향력이 없었다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당시 니콜라이 2세 짜르는 경제나 좀 그런 것보다는 공업화, 국민들은 굶어가는데 그 굶어가는 걸 해결하는 것보다 일단은 눈에 딱 보이잖아. 밑에 참모진들이 짜르페야 와 개시보집니다. 보고서 보세요. 러시아 제국의 공업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쓱쓱 쓱쓱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은 짜르 입장에 어우 그러면 공업 계속 잘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국민들은 어떤데? 이런 거 물어볼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요 니콜라이 2세가 짜르가 됐을 때 당시의 유럽 상황은 또 어땠느냐.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당시의 유럽 독일에서는 독일 제국에서 비스마르크라는 철혈 재상이 나타나질 않나. 프랑스는 다시 나폴레옹 이후에 재부활하기 시작했고 원래부터 간섭과 견제하는 게 취미였던 영국까지 더 이상 러시아가 공업화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 유럽, 서유럽 쪽으로 더 이상 러시아가 나대고 댕길 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부터도 서유럽 쪽으로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환장하겠는데 이제는 더더욱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 짱짱한 국가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대고 댕길 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가야지. 드디어 189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